자, 광고 보셨습니까? 광고 재밌게 우리 좀 패러디한 광고였는데 우리 품마이드 좀 재밌어 하기 위해서 벌써 현재 접속자가 한 지금 한 2,900명이 2,953명이네요. 아, 디테일하다. 쪼잔하네도 네. 화학하고 53명까지 네. 이 정도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부터 가볼까요? 자, 내 멋대로 실험해봐. 실험해봐. 잘렸어. 자, 우선 이 빈 컵으로 한번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런 마술 같은 과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풍이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우리가 이제 게임의 형식으로 한번 이걸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풍이가 우선 실험을 한번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식이랑 주현이가 같이 이제 게임처럼 경쟁을 하는 구도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긴 사람은 장풍이가 끝나고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줄 테야. 뭐 보너스를 제가 무조건 이길 거예요. 아, 어머,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 무조건 이길 겁니다. 술 먹은 거 아니지? 자, 자, 우선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게 뭐냐면 네. 그냥 빈 컵입니다. 빈 컵.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제가 여기다 컵으로 뭔가를 할 거예요. 자, 당연히 이거를 접시를 들어오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거 딱 들어올릴 거예요. 거꾸로요? 거꾸로.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자, 아무 트릭도 없는 거 맞죠? 우리 풍만이들은 못 믿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아요. 깨끗합니다. 자, 네, 깨끗하고요. 자, 그 옆에 빵인가요? 물어봤어, 어떤 애가. 현영이가. 현영 풍만이가 배가 고픈가 봐요, 지금. 치킨 시키고 기다리고 있대요. 좋겠다. 자, 여기다 이제 휴지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적십니다. 네. 우리 풍만이들도 이걸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어? 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화학원에서 또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 알코올을 살짝 묻혀가지고 내가 이걸 태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태웁니다. 다 이렇게. 다. 불이 붙었어요. 네. 제가 덮어요. 흐자! 흐자! 하수아! 대박! 장풍 파워! 장풍! 하수아! 하수아 해야 돼, 하수아. 하수아! 하수아! 이따! 하수아! 하수아! 자, 3, 2, 1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3, 2, 1! 수아! 와! 와! 선생님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이쪽. 와!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쳐도 안 돼. 네, 진짜, 오, 진짜 되네요. 오! 자, 이러한 아주 간단한 네. 실험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정식이랑 주현이가 직접 한번 네 이제 제가 해보고 같이 자 해보고 여기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서 더 많이 올린 사람이 이기는 네. 그러한 빈 컵으로 물건 올리기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자, 휴지를 우선 말아서 접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솜이에요, 솜. 이건 솜이고 네. 이게 그리고 야, 너 집에서 이렇게 많이 쓰면 너 혼나. 너 엄마한테 너 진짜 엄마한테 혼나. 이게 전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돼, 알겠지? 너 엄마한테 혼나. 이게 은근히 습관 나오더라, 이거. 어? 집에서, 무슨 습관이요? 집에서 돌돌돌 많은 습관. 자.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되는 건가요? 예, 물을 좀 붓고. 네, 어느 정도 자. 부어요? 그냥. 적적하게 적셔주세요. 네. 적적하게 적셔주세요. 자, 됐어. 자, 알코올도 적적하게 적셔주시고. 적적하게 적셔주세요. 자, 적적하게 적셔주시고. 이게 불을 사용하니까 조금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죠. 것 같아요. 집에서 진짜 이거 잠깐 밤에 오줌 싸요. 자, 빨리 엎어야 돼. 자. 네. 자.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 하나, 둘, 셋.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거 안 될 것 같아. 얘는 뭘 해도 어설프죠. 아. 어? 이거 내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내기죠, 내기죠. 제가 이길 겁니다. 응?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너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아. 여기 지금 여기서 기포가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내가 봤을 땐 자, 3, 2, 1 한 번에 외치겠습니다. 네. 3, 2, 2 1. 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럼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을 하나씩 올려보는 거예요. 저거 빵을. 버스 빵 좀 주세요. 탑뽕. 네. 전 소보루. 소보루. 선생님 옛날에 고등학교 별명이 소보루였어요. 왜 소보루였어요? 볼이 피부가 비슷해가지고. 아. 자, 자 네,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정도는 가뿐하게 들어올릴 수 있죠. 네. 자, 이제 책을 한번. 책을 한번. 이건 좀 책은 좀 무리일 것 같지만. 책을 한번 책 두 권만 일단 자, 해볼게요. 우선 두 권, 아이고, 책 두 권. 두 권만 한 번씩 올려보겠습니다. 두 권씩. 자. 그렇죠. 자, 이 과연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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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풍부 핸들이야. 네. 자, 우리 또 한 번. 더 도전해볼까요? 자, 더. 두 권 더요? 두 권 더? 두 권 더, 두 권 더. 네, 저도 한 번. 저 두 권 더 하겠습니다. 두 번 더. 하나, 둘, 셋. 오! 오! 책 네 권 맞으시죠? 네, 네 권 맞아요. 아, 빵이 제가 하나 더 맞는데? 한 권 더, 한 권 더. 자, 한 권 더. 한 번 더. 아유, 확 올려버려. 아. 자, 풍팸의 놀라운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 야, 또 올려볼까요? 네, 이거, 다 올려보자 뭐. 다 올려. 이러다 한 시간 반 끝나는 거 아니죠? 이러다 한 시간 반 끝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올리다가 끝. 자, 또 올려주세요.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실험이죠? 그렇지요, 집에서도. 네. 아유, 집에서도 엄마 허락 받고 하세요. 올리셨나요? 자, 올리셨나요? 자, 봅시다. 하나, 둘, 네. 셋. 와!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공부할 때 여기 근력 키울 때 최고겠네. 네, 최고. 과학의 실력도 높이고. 선생님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이거 네, 나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방송 막하네. 죄송합니다. 자, 네, 그렇다면 더. 자, 아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될까요? 이제 이 정도까지. 빵은 제가. 사실 이 정도의 접시에 20kg까지 올릴 수 있어요. 20kg. 네, 그럼 20kg면 쌀 20kg짜리 그 하나. 한 포대, 네. 한 포대로 한 뭐라 그러지? 바구니? 한 가마니 한 정도로 올릴 수 있죠. 그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올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실험에서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샵 해시태그로 한 단어 해시태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샵 압력 변화? 압력 변화 샵 중력? 중력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지금 저희 중력을 거스르는데. 중력을 거스르는 힘. 아, 중력을 거스르는 자. 자, 이 실험의 원리는 바로 기압차입니다. 기압차.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자 산소가 더 소모된 거죠. 그래서 기압이 떨어져서 기압이 작아지고 외부의 기압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기압이 높다 보니까. 물체를 계속 들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20kg까지 우리 풍마이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아 이게 공기 압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놀랐고 우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중학교 때 이 공기압 토리첼리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압이라는 걸 배우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실험을 한번 해보면서 기압의 크기를 또 한번 실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죠? 우선 댓글 보자. 집에 라이터가 어때요? 아, 가스불. 가스불. 자, 또. 이게 불장난이라서 하면 혼날 것 같다고. 몰래 해. 자, 너. 간단하게 이제 나가고 샵. 기압차가 너무 세지요? 아, 스타워즈 포스인가? 우리 이름을 읽어줘야 돼. 네.
자, 우리 김재훈 풍만이가 이거 하다 불내면 엄마가 달려오신다고. 공부 안 해도 달려와죠. 이거 한다고 해서 달려오지 않아요? 또 무승부로 끝났죠, 맞아. 네. 신영이 누가 이겼죠? 아, 제가 뭐 이기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제가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주현이가 힘이 더 센 걸로. 자, 또. 그다음 또. 아,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보고 하고 실험. 아, 효정이가 자기 이름 불러달래요. 아, 효정이. 효정 풍만이. 효정이에요. 아주 좋아요. 자, 또. 풍만이 파워는 대단. 아니야, 장풍 파워는 대단해요. 아, 대요. 장풍의 파워는 대단하죠. 네. 자, 또. 우준 풍만이가 주연 누나 빵은 제 겁니다. 너 네 거만 읽지 말고 내 거 좀 읽어줘. 네. 촛불로 해도 될 듯. 촛불보다도 그 우리 전기 주전자로도 이렇게 달궈서 네. 전기 스팀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걸 직접 태우지 않고. 아, 맞습니다. 우리 이거 연소 불나면 혼날 수 있으니까 스팀 요거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도 이만큼 기압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한번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뭘 봐야 되죠? 광고 보고 오셔야죠. 풍만이들아, 철봉씨의 부가 지겨웠니? 이거 생각보다 비가 거꾸로 흐른단다. 너만 바로 길러낸 탄탄한 기본기는 어떤 과학시험과 논술에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 당당히 너의 목표 도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사고력, 교과서가 기본입니다. 바른 공부 프로젝트, 메가스터디. 자, 우리 철봉 광고 보고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광고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좀 실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니라 진짜 실시간이라는 걸 그렇죠 완전 웃기다는 거. 이 광고는 우리 메가스터디의 우리 대표 광고였었죠. 철봉 광고인데 이게 철봉 광고가 좀 지겨워하시는 어떤 풍마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직접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철봉에 매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철봉 광고를 찍으셨던 그 여학생은 운동하는 애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운동하는 애예요. 왜냐하면 내가 철봉에 매달려 보니까 팔을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하고 있었나?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게 안 되더라고. 왜냐면 이거 하다가 진짜 나 머리 깨질 뻔했잖아. 이게 진짜 운동하는 애예요. 어디서 운동하는 여학생을 잘 섭외했어요. 진짜. 턱걸이 몇 개 할 수 있으신가요? 턱걸이. 턱걸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유진인가? 턱걸이 뭐 턱걸이는 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있으니까 지금 많이 이제 이게 뭐 소리? 글려 정류는 닭에 약간 이제 닭이죠. 상징적인. 요즘 이게 있으니까 뭐 지금 턱걸이는 뭐 한 40개 할 수 있나? 오, 40개. 두 손가락으로. 근데 철봉은 진짜 머리 깨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추웠고. 그 메가스터디는 학교에서 찍었지만 저희는 놀이터에 찍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해. 아, 요즘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그 보안관 아저씨랑 싸우다가 아유 그냥 아파트 단지 내로 네. 들어갔죠. 네, 그래서 철봉은 광고를 찍었는데 자, 그 광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메가스터디 계속 쭉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요. 우리가 요 실험 거꾸로 들어도 쏟아지지 않는 바로 물입니다. 물을 네, 거꾸로 이렇게 했는데 안 쏟아져. 물이 유체인데 네가 아까 얘기한 샵 중력 샵 중력 유체인데 어떻게 안 흐르죠? 유체니까 당연히 흐르겠죠. 중력이 흐르지 않는 거는 액체가 아니라 고체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흐르죠. 물은 액체니까. 똑똑해. 그래서 저가 화학과를 나와서 칭찬해. 네. 자세하시네요. 거꾸로 흐르지 않는 물을 제가 한번 직접 또 한번 시범을 보이고 우리 주연이랑 우리 정식이가 또 우리 인생의 주연인 주연이와 한정식을 그렇죠? 좋아하는 정식이가 한번 또 한번 경쟁 구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자 이런 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주변 우리가 지금 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에 있는 거 있잖아. 네. 그리고 주변 이거 컵이 없어? 있죠. 컵이 없어. 컵이 없어? 네. 니 양파 안 먹니? 당연히 있죠. 양파 먹죠. 양파 먹죠. 네.
그 양파를 다 먹을 거란 말이죠. 집에 고무줄이 없어? 고무줄도 있죠. 고무줄도 있죠. 어? 고무줄 있잖아. 그 고무줄을 이렇게 해서 이제 묶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잖아요. 우리 보면 이쑤시개를 여기서 준비해 놨어요. 이쑤시개를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게 보이죠? 그거 뚫리죠, 이게. 그거 뚫려 있는 건데. 아니, 여기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얘가 어떻게 물이 안 떨어져? 제가 물이... 잡아드릴까요? 아니에요. 네. 잠깐만. 이게 스타킹 올라가듯이 우리 나갔어. 다시 이렇게 됐어요. 어, 물 먼저 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 풍팸이야. 역시 아 역시 미리 미리 보는. 요즘에 나는 진짜 이제 나 혼자서는 안 돼. 이 풍팸이 있어야 돼. 우리 시연이 정식이 고맙다. 네. 내 옆에 서줘서. 네. 잡아. 그렇지. 아짜. 어우. 네. 이게 좀 힘이 드네요. 그럼요.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똥 살 때도 당연히 똥 살 때 그냥 앉으면 나와? 아니요. 급할 때, 급할 때. 급할 때, 그렇죠. 아, 급할 때는 뭐 한 방에 급할 때는 뭐 내리기도 전에. 네, 그렇죠. 아, 근데 똥개가 되게 잘하는데. 내리기도 전에요? 어, 내리기도 전에. 큰일 나요. 변기가 닫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바다다다다닥 막. 자, 우리 그 접시가 하나 있었어요. 접시가 하나 없었나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접시, 예. 접시 하나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리 들으셨나요? 이 아까 전에 그 쟁반. 어 맞아요. 자, 자 이쪽 놓고 제가 이제 한번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있습니다. 이게 쏟아지면 쏟아지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쏟아지죠. 쏟아지죠? 네. 제가 이제 쏟아지지 않는 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둘, 훨씬! 아니 물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수건이 물을 정말 잘 쓰네. 야 이거 진짜 좋은 수건이야. 이거 진짜 야 이거를 야 물 먹는 하마로 만든 거야? 이거 어떻게 야 수건은 이런 건 이거 사셔야 돼요. 이거 진짜 어? 이거는 진짜 엄마가 딱 좋아하는 수건. 이거 어디 샀지 이거를? 야 물이 아니 빼기도 전에 없어졌어. 야 정말 야 이거는 정말 와 대박. 어 더워. 잠깐만. 와 이게 다시 하면 되나요? 다시 해야 되죠. 네. 야 이게 진짜 이게 이건 녹화 방송이었으면 이건 편집이지. 편집이지.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야. 어. 야 이렇게 또 흡수성이 좋을 줄 몰랐네. 이걸 어디서 한 거지? 우리... 아 수건이 극세사인 것 같다고. 아. 코튼 100%야. 야, 역시. 아, 코튼 100%. 야, 이걸 진짜, 야, 이거는 빨리 해야 돼, 빨리. 네. 자, 갑시다. 빨리. 헐! 아! 아니, 너무 잘. 잠깐만. 어쩌죠? 어쩌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에요. 그쵸. 이게 실험이 어려워요. 야, 이게 되게 어려운 실험이 뭐냐면, 이게 살짝의 진동만 있어도, 이게, 야, 이거 오늘 안에 끝날까요? 아니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라이브의 묘미죠. 그렇죠. 생방송이니까. 그럼요.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니라는 거. 이게 진짜 초록색 수건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색깔을 바꿔. 아, 색깔을. 자, 테마 세트로 다시 커트한다고 생각하고 편집한다고 생각하고. 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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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어쩌죠? 너무 이게 보니까 이게 수건이 너무 잘 없어요. 될 때까지 하겠다. 씨. 네, 될 때까지 해야죠. 자, 방송 사고 맞아요. 힘내세요. 아, 힘내다 실패다. 아, 잠시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실험이거든요. 자, 자 됐어요. 오. 근데 이거 안 보일 것 같아. 여기 또 양파망이 걸렸어. 망이 걸렸어 지금. 아, 이게 물이 있는데 이거 좀 풍마이도 보이시나요? 여기 물이 찰랑찰랑 위에서 하거든요. 보세요, 이거 물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봐봐. 네. 일단 치면 이게 진동에 의해서 이게 네. 이 진동이 굉장히 예민한 실험이거든요. 이게 진동만 있어도 물이 흘러내려. 네. 툭 쳐볼게. 물이 확 내려올 거예요. 오. 물이 실제로 있었네요. 자, 굉장히 어려운 실험입니다. 우리 품마이들도 직접 집에서 한번 이거 집에서 뭐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 있으니까 네. 양파망, 고무줄, 컵. 이걸로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건을 이제 많이 준비해야 하죠. 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건 또 수건 많이 쓴다고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엄마한테 혼나는 실험이네 이거. 그러게요. 아니 어? 과학 공부한다고 하면 그렇죠. 뭐 네. 그렇죠. 우리가 잘 닦지도 않는데. 그렇죠. 잘 닦지도 않는데 뭐 자 그럼 우선 주연이라 한번 이게 물만 가능한지 아니면 또 여기서 다른 것도 되나요? 주스. 오. 주스. 주스도 한번 해보고 자 정식이도 한번 다시 정식이는 물을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아까 그 실패했던 그거죠? 실패했던 물 넌 잘 되나 보자. 자 한 명씩 자 정식이도 정식이부터 한 명씩 좀 하얀 수건 하얀 수건 얘가 참 배구 같아요. 참 하얀 순수해. 정식이는 오 떨려. 오! 아! 예,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너무 잘 흡수하지? 네, 아, 이거는 너무 잘 흡수하지? 코트는 이거 수건이 아니라 스펀지야? 그러게요. 극세사라 역시 다르네요. 야,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기술이 되게 좋아졌나 봐요. 우리나라가 원래 섬유는 잘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럼 섬유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섬유. 아니죠?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결론은 우리 실험의 결론은 국산 수건이 땅이다. 땅이다. 야, 수건 광고. 아, 수건 역시. 아, 우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우리 댓글 중에 재밌는 댓글은 추첨을 통해서 추첨하지 말고 그냥 제가 아, 이 수건 보내드립니다. 댓글 댓글 잘 다시는 분은 정말 좋은 수건 메이드 인 코리아 코튼 100% 마데 인 코리아 그렇죠. 이 수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자 이건 다시 우리 이번에 주연이 한번 여학생이니까 네. 화학과잖아. 그래서 화학과는 뭔가 좀 다르겠죠? 그렇죠. 이제 근데 주스라 이게 얼음 나오는 거죠? 목욕탕 갔을 때 그때 이렇게 미니? 살짝? 살짝. 네. 자. 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뭐야 이렇게 오케이 자 따이 따이 자.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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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오 오 노란색 제가 확인 시켜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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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연승인가요? 예. 근데 그렇죠. 역시 화학과라 좀 다른 것 같네요. 너는 난 여러 번에서 했는데 너는 한 번에 성공하냐? 죄송합니다. 난 뭐가 되냐? 그지? 여튼 네. 여튼 이거 우리가 주변 생활에서도 쉽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직접 한번 이 실험을 집에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에서의 어떤 해시태그를 또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 원리 양파망 양파망 네. 양파망이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엄마 그 신다 버린 스타킹으로도 돼요. 그럼요 스타킹으로도 돼요. 그리고 세탁망 세탁망 네. 다 돼요. 또 이 응집력 응집력 박식해요. 정말 정식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박식한 친구네. 자, 이 실험의 원리는 근데 범준이가 네 우리 범준 품만이가 정식이 형은 뭔가 어설프대. 아 그게 범준 품만이가 되게 예리하네요. 그게 제 매력이에요. 그쵸 매력이죠. 얘가 진짜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진짜 이거 컨셉으로 자꾸 나온 거지. 천재 아니면 네 천재 아니면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네 자, 저는 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자. 자, 이 실험의 원리는 바로 표면 장력입니다. 오, 표면 장력. 그렇죠. 이 액체들은 특히 육체, 액체 같은 물질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그 표면을 굉장히 작게 하려는 힘, 바로 우리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표면 장력. 그렇죠. 표면 장력. 그 표면 장력을 이용한 실험이고 여기서 보면은 표면적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기 때문에 네. 여기서 표면 장력이 좀 더 커지면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야만 하지만 수건이 너무 좋았어. 네, 너무 메이드 인 코리아. 아, 이게 쓰면 이게 물이 흡수되면 물은 아까 말했듯 응집력 때문에 같이 또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방수가 좀 덜 방수되고 조금 이렇게 물을 덜 흡수하는 그런 수건으로 좀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실험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변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그렇죠. CF에서 봤듯이 과학은 생활이다. 최고의 과학은 생활이죠. 자, 우리 잠깐 또 한번 보면 저 수건 원래 제 건데 저기 있대요. 민호가. 자, 또 또 코튼 수건 달래요. 야. 그리고 우리 그 댓글 좋은 좀 적극적인 우리 풍마이들에겐 장풍이가 또 에코백이 있어요. 에코백, 장풍이 에코백. 자, 에코백을 또 드릴 거고요. 자, 아까 표면정력 얘기한 제 이름 부르시면 풍마니 안 해요. 협박이죠. 네. 오, 무서워. 좀 무서운데요. 지금 무서웠어요. 몇 번이나. 어, 다은, 다은. 그래. 풍만이. 풍만이. 저 수건 어디서 산 거예요? 재훈이가 이 수건을 물어본 표면 장력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 수건만. 수건 말고 다른 건 안 되나요? 기승전 수건. 수건이죠. 수건. 네. 수건. 천, 천. 천으로. 어, 자, 또. 잠깐. 네? 극세사. 저요, 저요. 어우, 보현이는 장풍 선생이 코푼 수건도 좋대요. 오, 장풍쌤 정말 사랑하는 것 같네요. 저는 좀 코 이만큼 나오는데. 아, 근데 에코백에 수건을 넣어달라고. 어, 흔히. 오. 아, 좋은 아이디어. 에코백에 네. 수건 넣어드릴게요. 발 닦은 수건. 자, 주연 누나 이쁘대요. 참. 오, 지금 풀차 잡혔어. 아이 참. 아이고. 자, 에코백 이미 있대요, 유진이는. 아. 수건, 수건, 수건. 아, 계속 수건 달래요. 아, 휴지도 혹시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아, 휴지 안 되죠. 절대 물이 많이 흡수되면 안 돼요. 아. 그럼 물이 따라 내려오니까 절대 안 되고. 네, 맞아요. 폐매장의 왕신기합니다. 그 수건 인기가 진짜 많네요. 어, 그죠. 수건 달라고. 어, 좋아요. 자, 콧물 한 바가지. 현수가 장풍 콧물 한 바가지.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자, 또. 아, 선생님 키가. 정말 아, 190이 혹시. 맞으시냐고. 문수가 네, 이런 문수 풍만이가 이게 왜냐면 내가 이 비밀이 있어. 우리가 촬영할 때 반샷 잡거든. 네. 아, 여기 저... 여기까지 나오잖아. 네. 애들이 하체가 내가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190이라고 뻥쳤어. 너무 완벽한 비율이 아니냐고. 190이라고 다리가... 뻥쳤죠. 근데 키가 190이 되려면 다리가 몇 cm가 돼야 될까요? 모르죠. 저는 190 안 재봤으니까. 저는 근데 190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관계에 많은 친구들이 믿더라고요. 자, 장풍이 잘생겼대잖아요. 그럼 좀 장풍쌤이 더 예쁘시고. 이쁜 게 뭐야. 잘생겼잖아요. 쌤 옷 어디서 사셨네요? 옷집. 그쵸, 옷집에서. 아, 키가 185 정도. 애들이 나 키를 딱 봐도 175라고 해명 좀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정식 씨랑 한번 키를 한번 재볼까요? 정식이도 되게 키 몇이죠? 정식이 키요? 175입니다 너 그렇게 작았어? 진짜? 네. 되게 커 보이는데, 그지? 전 정확히 말합니다. 175 정도요? 제가 재봐. 오! 190이 맞으시네요. 아니 머리 잘리네. 카메라가 풀샷 잡아도 못 잡아. 와, 선생님 진짜 크시네요. 진짜 크시네요. 그러니까. 와. 너 뭐인 거야? 아, 우유를 물도 다 흘리고. 아, 어렸을 때 우유를 안 먹어 지금. 네, 선생님 키는 190cm가 맞는 걸로. 네. 자, 그렇죠. 자, 저도 과학 선생님 꿈이었습니다. 재서가. 아니 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과학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아, 난 솔직히 난 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꿈을 얘기할 때 너의 꿈이 뭐야? 그러면 직업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 꿈과 직업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물어보면 저는 대통령이요. 뭐 꿈을 물어보면 저는 뭐예요? 이렇게 직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근데
꿈은 저 선생님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네.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재밌는 일. 재밌는 일. 내가 좀 막 앞에서 막 아까 막 그 아나운서 우리 그거 봤을 때도 그렇지만 그냥 내가 아나운서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나운서도 시험 보고 저 현대옵쇼핑 쇼호스트도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풍마이들이 좀 자신이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전공을 하고 뭐 할 때 내가 정말 재밌어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그렇죠. 나는 그 꼭 직업을 뭐 돈을 쫓아가는 직업이 아니라 네. 자신의 그 지금 일들을 재밌게 즐겁게 하다 보면 나는 솔직하게 돈이 따라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좀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을 위해 열심히 그렇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 선생님 연예인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셨다고. 우리 누구죠? 선생님 직접 이름을 읽어주세요. 정빈인데 너, 여기 되면 안 돼. 집에 가서 만나. 자, 이제는 세 번째, 예, 마지막 실험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실험도 대박인 실험이죠. 자, 실험 마지막 실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채널 고정? 채널 고정! 고정! 마지막 실험인데요. 이 공기 대포를 받아라라는 어떤 실험입니다. 공기 대포. 네. 이것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실험을 보이고 우리 풍만이들이 풍만이래. 우리 정식이랑 우리 주현이가 또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대포가 무엇이냐면 제가 박스를 준비한 거예요. 박스. 박스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오. 구멍을 뚫어서 내가 공기 대포 이걸 살짝 치면 당연히 공기가 나가겠죠? 네. 당연히 치면 이렇게 슈슈 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파워를 한번 느껴보는 거죠. 파워를 직접? 직접. 그냥 이렇게 뭐 살짝 쳤어. 살짝 그냥 툭 쳤어. 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 그 이거 박스는 그 정도는 다... 아닐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네. 박스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빡! 이렇게 치고도 아니고 그냥 살짝 톡톡톡톡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빨리 봐야죠. 실제로. 자, 그러면 우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선 촛불 누가 더 많이 끄나 네. 한번 정식이랑 형빈아 형빈아 윤형빈 개그맨은 아니지? 그 윤형빈 개그맨 형빈이가 아유 이름 불러달라고 그냥 아유 그렇구나 형빈이가 이제 불을 붙일 거야 여기다 자 불을 붙이면서 우리 한번 뭐 노래라도 시간이 뜨니까 노래라도 좀 불러 정식아 노래요? 어 동해물과 백조사 군인 이제 예비 군인이죠 그렇죠 네. 군인이니까 이제 군인이라. 그렇게 애국가 많이 부르겠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노래 시킬 때 애국가 아니면 어머니 문에 스승의 은혜 부르는 애들은 정말 TV가 없나 자, 이 정도 거리로 한번 네. 직접 주현이가 한번 먼저 제가 먼저 해볼까요? 자, 한번 자 여기 보면 이거 구도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정도 거리에서 자, 이 과연 지금 여기에 10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연이가 도대체 몇 개를 끌 수 있을지 한번
네. 그냥 살짝만 치면 살짝만.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건 어떻게든 아, 제 마음대로. 마음대로. 네, 많이 끄면 제가 이기는 거죠? 그렇지. 많이 끄면 제 많이 끄면 지현이가 이기는 세게. 거죠. 자. 하나, 둘, 셋. 오! 역시. 와. 한번 쳐 주시죠. 아니. 역시. 너 운동하니? 어? 아니 어떻게 뭐 이걸 한 번에 다 꺼지네요. 아 어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나 지금 주현이가 선생님 돼가지고 너희들 공부 좀 잘해라 막 키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야 정식아 네. 할 수 있겠어?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냥, 네. 그냥 살짝 이렇게 이렇게 쳤는데 훅 갔어. 훅 갔네요 진짜. 야. 정식이는 코로 끄는 건 어떨까요? 아, 근데 이거 한번 얼마 힘이 강한지 한번 제가 이렇게 불어보고 싶어요. 불면 이게 멀리서 불면 꺼지는지 한번 제가 그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 직접 직접 불어. 이게 어느 정도인지 풍만이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역시 얘는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정식이가 과학 교육과 이제 과학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중에 네 과학 교육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꿈입니다. 선생님이 꿈인.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학생들에게 즐겁게 과학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거리감이 좀 이렇게 자, 이렇게 먹기 좋아요. 제가 이렇게 좀 이 정도에서 여기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안 꺼지네요. 정식 씨 이러면 제가 뭐가 되나요? 빨리 좀 더 좀 힘을 내서 꺼주세요. 그래야지 4개 껐어. 진짜 그런 거 너 뭐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불었습니다. 네. 오!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 펜은 좀 약할 것 같아 펜은. 자 그러면 그럼 정식 씨가 하고 이제 또 종이컵으로도 하는 거죠 선생님? 네 할 건데요. 네. 정식 씨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공기 대포 한번 쏴주세요. 어설픈 정식이가 네 이제 자리를 바꿔서 자 한번 어느 정도 끌 수 있는지 또 한번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말 네. 자 톡 칠 겁니다. 네. 톡 쳐봐. 네. 톡 스냅을 타서 역시 이겼습니다. 100점 100패네요 저. 제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자 아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켜져 있고 저기는 꺼져 있죠? 공기 오다가 네. 올라탔어. 그래서 여기서 방금 꺼졌죠. 아, 네. 정식이는 역시 그래요. 역시 공기도 이렇게 마음대로. 주현이는 이렇게 쳤지만 얘는 이렇게 치더라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아 역시 정식이. 자 전문가. 이렇게 장풍. 장풍으로 꺼달래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종이컵. 네. 종이컵. 우리 이번에도 주현이가 승이었죠? 네. 자, 종이컵. 우리 종이컵을 한번 이번에는 이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해요. 왜냐면 자, 이거를 쌓아 볼게요. 자, 이게 피라미드로 쌓을 겁니다. 피라미드로 이렇게. 피라미드로. 자, 좀 당겨 주시고. 오케이. 자. 장봉 선생님 키 들켰다고. 됐구나. 자, 이번에도 우리 주현이가 네. 여기 10개의 종이컵 중에서 몇 개를 쓰러뜨리는지 한번 또 공기, 대포, 파워를 한번 보여주세요. 너 운동 안 하는 거 아니지? 아, 좀 저 뭐. 자, 좀, 조준하고. 네, 조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얘 총도 잘 쏘겠어. 아, 조준도 잘해. 대단하십니다. 자. 네,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 네, 3개. 자, 정식이, 야, 너가 이제 만회할 기회가 왔어. 제가 만회할 기회가 그럼 없나요? 그럼 3개 떨어졌어. 자, 공기 대포 갑니다. 잠시만,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정식아! 한 번만. 아니, 잠깐만! 한 번만. 아니! 어떻게. 아니, 왜 그래, 너! 아, 속이 안 좋았어. 속이 안 좋구나. 뭔단 말이야. 다시. 자. 야, 이렇게 해라고 해도 못하겠어, 너. 아, 어쩜 그러냐. 장풍의 힘을 보여주시죠. 나도 승리한데.
하나. 이게 안 되네요. 저한테 다들 안 되시네요. 아, 안 되네요. 자. 장품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자, 또 주현이가 이겼어요. 네, 제가 다 이겼습니다. 셋 중에서 항상 주현이가 이기는 것 같아. 우리가 그거 있어요. 우리 이제 보면 자, 이거 쳐보세요. 아니 여기. 자, 이거를 보세요. 이게 공기대포인데 이거 보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가게 되냐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세요. 여기서 여기 원래 드라이어스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드라이어스처럼 이렇게 공기대포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정식아! 아, 왜 먹어 그거를! 아, 배고파가지고 속이 안 좋은 거야. 이거 먹으니까 자꾸 속이 안 좋지. 아무거나만 먹으니까. 아, 자, 이 공기대포. 자, 우리 주현이가 또 공기대포를 또 이겼네요. 그렇죠. 얘가 참 탄탄하네. 자, 그러면 이 공기대포도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죠. 사실 이 공기대포 보면 여기 이제 하트 모양도 뚫어놨고 동그라미 모양도 뚫어놨고 네모 모양도 있는데 신기하게 하트 모양으로 뚫으면 이 하트 모양으로 나갈까요? 이 공기가? 그럴 것 같은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트 모양이 이렇게 딱 하트 모양이 하트로 나가? 그대로 아 네모면 네모로 나가고? 네 퍼지나? 이렇게 퍼지나요? 장풍처럼?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거 지금 실험한 원리를 또 샵으로 한번 해시태그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거 뭐 같아요? 바람? 바람 아닙니까? 아 물리학하구나. 자 장풍 초능력 초능력? 장풍. 그럼 제가 그럼 초능력이 가장 센 거네요. 아니 얘가 밑도 끝도 그냥 모래시계 같은 애야. 네. 모래시계는 앞뒤가 없잖아. 밑도 끝도 없죠? 네. 그러니까 정식이 약간 모래시계 같은 애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해. 자, 이 실험은 바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오, 파스칼의 원리? 예, 와류현상이라는 걸 이용한 걸로 와류현상. 파스칼의 원리는 쉽게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고 사실 파스칼의 원리는 고등학교 그 물리 원에서 우리가 유체역학 할 때 배우거든요. 네. 그 파스칼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그 치약 짤 때 압력 그 표면력이 작은 것으로 선생님 이거 다 가져가실래요? 파스칼의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 지금 여기 잠깐 우리 또 우리 풍마이들 못 봤어. 네, 풍마이 못 봤어. 앞에 이제 정식이 마이크 했는데 뭐한 거 지금? 아 마이크 이건 줘요. 마이크 이렇게 앞으로 하면 보면 안 되지. 지지거려. 네. 아. 그래. 되게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와류현상은 뭐냐면 이게 도넛 모양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 도넛. 아까 그 하트 모양도 네모 모양 전부 다 이 유체는 아까 말했듯이 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죠. 우리가 네모나물 본 적 있어? 얼음 말고 네모난 물. 그렇죠. 흐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부 다 원의 모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하트 모양을 뚫어놔도 네. 원으로 나가고 네모를 뚫어도 원으로 나갑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원리와 이 와류현상을 이용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우리 주현이가 전부 다 이겼네요. 어설픈 정식이보다 4승인가요? 3승인가? 3승이죠. 3승. 네, 전패네요. 네, 전패. 그 드라이어스 막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실험 못했어요. 그러게요. 드라이어스를 먹어가지고. 네. 자, 하여튼 또 우리 채팅한 보죠. 네. 정식이 형 매우 귀여우신 것 같아요. 형이 감사합니다. 우리 민규 품만이가 민규야 고마워. 우리 정식이는 나중에 과학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주 좋은 과학 선생님이 또. 네. 또. 팔에 근육 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정빈이가 주연이 백전백승 주연 누나 역시. 미토콘드리아 하는 뭐죠? 있잖아. 미토콘드리아 이거 있어요. 그렇구나. 풍만이라면 미토콘드리아 네. 알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우리 풍만이라면 이런 게 있어요. 봐봐 한 반에 네. 풍만이가 이제 내가 재작년인가 한 반에 30명 중에 풍만이가 21명인 반이 있었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3분의 2가 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진짜로. 그래서 한 반에 어떤 애가 21명이 우리 반의 풍만이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풍만이들끼리 어떻게 풍만인지 알게 되냐 두 가지가 있어요. 풍만이는 풍만이끼리를 알아봐.
아, 두 가지 서로 이렇게요? 어. 서로 이렇게 그냥 얼굴만 보다 바로 알아. 아까 봤던 미토콘드리아. 아. 눌러. 미토콘드리. 왜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 미토콘드리아 난리 났지 막. 미토콘드리아 난리 났지. 난리 났지. 막 여덟 마리 미토콘드리아 여덟 마리. 아니 풍만이가 여덟 마리. 풍만이가. 미토콘드리아. 어 여덟 마리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봐 미토콘드리아 뭐냐면 억양이 있어. 장풍이만 쓸 수 있는 다른 애들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외우지만 그 풍만이들은 다 알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이런 억양이 있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어.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원래 언이 뭐냐면 그 음은 네. 아사라비아에 따온 거예요. 아~ 아사라비아 이거에 따온 건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중국 되면 나중에 집에 갈 때도 미토콘드리아 아니요 다녀왔습니다. 밥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어, 억양이 붙어요 또. 그렇죠. 어, 그리고 또 풍만이들끼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얘가 풍만인 것 같아. 왜냐 암기법이 비슷해. 아~ 그러면 되게 궁금, 물어보기 뭐 하잖아. 혹시 장부 선생님 수업 들어? 너, 이렇게. 너 혹시 풍만이니?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냐 만약에 풍만이가 뭐야? 그러면 되게 상처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눈치 딱 보다가 풍만인 것 같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올려. 아~ 풍만이들은. 그래서 하이파이브 쳐요. 아~ 실제로 반포. 네 반포. 센트라 시티. 네. 어떤 여학생 두 명이서 내가 느끼잖아. 저기 여학생 두 명이 딱 걸어와. 근데 애들이 딱 보다가 보다가 이렇게 할 때 뭔지 알지? 이렇게 딱 할 때 제가 아 쟤 또 아는구나. 풍만이구나. 아 이렇게 선생님을 아, 알아보는구나. 어, 바로. 풍만이구나. 딱 내가 알아보고 아 쟤 풍만이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올리죠. 네. 눈치 보면서 내가 손 올려. 아. 하이파이브 치고 하는 거야. 아 풍만이들 어떤 신호예요. 길거리에서 말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어? 말 안 해도 되게 어색한 경우를 만약에 손을 올렸는데 그 학생이 진짜 풍만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죠? 괜히 허공에다가 어 잘가! 아, 잘가! 어 그래 내가! 괜히 안 해도 인사하는 거죠. 그렇구나. 자 풍식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 이거 다 암기법 나오고 있잖아.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능사고 나고 수헬립에 야 이거 어머나 얘들이 그렇게 수는 금지곡이래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또 진짜 수혜리의 분탄지에서 다 나오잖아. 와, 카커스리 카스포 이거 앙금. 아 그냥 얼굴 보고 놀란 거 아니냐고. 잘생겼나? 근데 목욕탕에서 풍식이를 봤잖아. 어떡해! 풍만이 목욕탕에서. 아 진짜요? 어 풍만이. 민망하셨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풍만이 갑자기 딱 오더니 맞아. 그래서 아, 내가 야, 혹시 진짜 풍만인가? 이 소리도 오더라. 장풍.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필 왜 여기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풍만이. 풍식이는 요즘에 잘 이제 강의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풍식이 옛날 이제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떤 강의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풍식이가 재밌었는데 네.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자, 하여튼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실험의 목적은 우리가 뭐 실험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장풍이가 이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과학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산물들을 가지고 실험할 수도 있고 과학의 원리도 알 수 있으니 과학을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라는 의미로 장풍이가 내 멋대로 실험 개발을 진행해 봤습니다.